실거주 이후 3년 유예로 전월세가 가능해진 한신더 휴이차와 서안이 다음 아파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신더 휴 단지의 경우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이며 빠른 입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29평형부터 33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늘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단지이죠. 총 870세대 12개동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서안이 다음의 경우 4월에 사전점검과 6월부터 입주를 맞이하는 단지로 930세대 9개동으로 구성된 숲세권 단지입니다. 박석공원과 작지만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물놀이터 시설이 단지와 연결되어 있고 중심상업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은 단지이며 하늘도서관과 공원산책로, 하늘초등학교가 단지 주변으로 있어서 분양 당시에도 인기가 많았던 단지입니다. 한신더 휴이차와 서안이 다음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더베스트 부동산에서 자세한 입주 상담과 분양자분들의 매물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구석 TV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 영종하늘도시에 이제 실거주 의무 단지들이 있단 말이죠.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단지들의 경우 이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일단 3년간은 이게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이제 3년을 입주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3년 내에 입주하는 걸로 이제 변경이 된 상황이에요. 저희 영종하늘도시 지역에도 이 실거주 의무가 적용받은 단지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운서동의 이제 금강펜테리움하고 그다음에 중산동의 한신더역 2차, 그다음에 서안 이다음, 대성베리 같은 경우는 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이 공공분양 3형제들 A33블럭, A37, 그다음에 A60블럭까지 이 세 개 단지 역시 실거주 의무 3년이 적용된 단지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영종도는 이 공공택지였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데 이 앞으로 분양하는 애들도 이 실거주 의무가 다 적용이 되는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는 않고 공공분양의 경우는 이제 실거주 의무가 따라서 붙습니다. 분양가 자체가 싸게 나오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붙는 거고요. 민간 분양 같은 경우도 전년도 인근 시세 대비 80% 수준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가 붙게 되는 거고 현재의 경우는 인근 시세 대비 100%가 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올해 분양을 앞둔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민간 분양에서는 이 실거주 의무가 대부분이 아마 적용이 되진 않을 거예요. 민간 분양에서 실거주 의무가 붙으려면 저희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인근 전년도 인근 시세 대비 80%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돼야지만이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뭐 현재 시세 대비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평균가로 계산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신축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이 주의사항들 있잖아요. 저희가 전에 입주했던 센텀 베뉴 때부터 요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안내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료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계약서 작성 시 분양 공급 계약서 원본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신 2차의 경우는 이 대출을 미리 이제 선대출을 진행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간 내에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출 자서를 이미 다 끝내놓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전월세 주실 분들도 대출을 미리 실행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원본이 은행의 서류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은행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원본을 은행이 가져가고 사본을 복사를 해줍니다. 분양자들에게. 그래서 만약에 전월세를 주시기 위해서는 이 사본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고 대출 진행 안 하신 분들은 원본 그대로 계약서 작성할 때는 갖고 오셔야 됩니다. 미등기 아파트라고 해서 전혀 위험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돼 있는 집에 어떻게 전세로 들어가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을 해줍니다. 등기가 되지 않아도. 뭐 물론 이 공급 계약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확인해 볼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국세, 지방세, 이 납입 확인서 같은 것들도 요새 계약서 쓸 때 첨부하라고 다 공문이 내려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할 때 뭐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전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월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월세는 대부분이 이제 무용자로 월세로 내놓으시는 분들 많이 없고 대출을 좀 어느 정도 받으시고 월세로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규 입주 아파트들은 집단 등기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등기가 입주 가능일로부터 보통 3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한신더유 2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한 이다음은 아직 뭐 입주도 시작을 안 한 단지이잖아요. 한신 같은 경우도 아직 입주가 시작한 지 꽤 지났지만 아직 보전 등기도 안 나와 있는 거죠. 뭐 예전 앞전 사례를 보면은요, 센텀베뉴 같은 경우도 보전 등기가 되는 데까지 두 달이 걸렸습니다. 자, 두 달 정도 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받는 데까지 또 두 달이 걸려요. 그래서 한 총 4달 정도가 걸리긴 했는데 아무튼 추후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분양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용자가 있는 경우는 이제 은행이 1순위로 들어가야 되고 세입자가 2순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정리상 이 전입되어 있는 이 세대를 이제 전출해야 되는 까다로움이 좀 있어요. 전세 같은 경우도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건설사 잔금을 다 완납을 하고 무용자로 만들어 버리는 이제 그런 무용자도 있기는 하지만 아마 전세의 경우는 대부분 무용자이긴 하겠지만 소액으로 이제 좀 몇천만 원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몇천만 원을 남기는 경우에도 추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이 될 때는 전세 세입자도 이 전입을 전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일단 세입자분들이 계약을 하고 입주 뭐 한두 달 후에 입주를 하는 것보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 뒤에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전월세의 경우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는 나중에 추후에 전출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사 잔금 완료 시에 이제 대부분 이제 입주증이 나와요. 잔금 완납 영수증이랑 뭐 인수 품목들, 뭐 키분출 이런 것까지 다 되는데 이 입주증을 간혹가다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버리시면 안 되고 경비실에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인수자가 이제 부동산인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다시 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한테 입주증을 맡기든가 아니면 경비실에 미리 제출을 해놓는 경우가 가장 안전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삿짐 차량이 이제 아파트 단지 내로 입주일에 들어갈 때 이 입주증이 없으면은 이삿짐 차량이 진입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요거 입주증 꼭 챙기셔가지고 부동산이나 아니면 임차인한테 직접 주셔도 되고 경비실에 맡겨 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보증금으로 이 건설사 잔금을 완료하는 경우 이제 전세로 내놓으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건설사 잔금을 완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물론 미리 대출을 받고 전세 보증금을 다 이제 입금을 하는 날 대출받은 거를 다 상환을 하는 조건 무용자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이렇게 나누실 텐데 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으로 건설사 잔금을 완료하는 때에는 이제 굉장히 그 잔금하는 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분양자분들, 임대인분들이 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막 건설사에 전화하고 중도금 대출 은행에다 전화하고 옵션 내용 또 계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계좌가 3개가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어플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플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얼마 넣어야 되고 뭐 중도금 은행 대출에는 얼마 넣어야 되고 옵션 비용은 얼마 나머지 잔금을 넣어야 되는지 딱딱딱 정리가 되게끔 나오는데 한신 2차나 뭐 서한 이다음이나 그렇게 뭐 어플로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게끔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리 이 입주 안내문에 이런 사안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상계좌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입자분들은 이제 대부분 모르시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잔금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금이 이제 임대인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사가 가능한 줄 알아요. 이 돈을 받아가지고 건설사 잔금을 세 군데로 쪼개서 넣어야 되거든요. 중도금 대출은행, 그 다음에 건설사 잔금, 그 다음에 옵션 넣은 거 있으면은 옵션 계좌로 또 상환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뭐 이렇게 오게 되면 그리고 통장 같은 경우도 이체 한도 같은 거 풀어놓고 오지 않으시면은 이제 임차인들은 이삿짐은 다 준비 세팅되어 있는데 입주를 한두 시간씩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분양자분들은 꼭 어플이 있으면은 어플로, 어플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건설사나 중도금 은행이나 이런 데들 다 전화해서 미리 잔금하는 날 그때 가상계좌를 미리 다 받아야지 잔금이 다 완료되고 나서 팩스로 이제 입주지원센터로 팩스로 완납 영수증이 중도금 은행에서 그리고 건설사에서 딱딱딱 들어와줘야 바로 키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은 입주증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삿짐도 단지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런 이제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준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절차에 잘 따르셔야지 서로 임대인분과 임차인분 잔금 날짜에 얼굴 붉히는 일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무상 하자 기간 내에 세대 내 하자 발견이 되면은 전세든 월세든 이제 세입자분들은 요거 좀 신경 써서 AS를 받아주셔야지. 뭐 보통은 이제 무상 하자 기간은 이제 보통 2년 정도가 돼요. 물론 품목별로 옵션 품목별로 뭐 3년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 2년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첫 입주를 들어가는 세입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AS가 발견되면은 귀찮더라도 꼭 이제 AS 접수하시고 그다음에 또 수리를 받으셔야지만이 이 새 아파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여기 이제 한신이차나 서한이다운 같은 경우는 2년이든 3년이든 집주인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은 2년만 거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AS 하자가 발견되면은 AS 처리를 꼭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만이 새 아파트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세를 줄 때 이제 분양자분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좀 받습니다. 뭐 전액을 다 지원받지는 않지만 한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가 감면돼요. 감면을 해주는 또 조건이 있습니다. 3년간은 실거주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실거주를 목적으로 보통 이제 취등록세를 감면을 해주는데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를 물론 실거주 하신 분들은 이제 3년을 거주하면은 처음에 감면 받았던 부분들을 토해내지 않아도 되지만 3년 내 만약에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3년 내에 내가 실거주가 아닌 뭐 임대차를 줬을 경우에는 그 취등록세가 혜택을 받았던 걸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여섯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 일단 한신 2차 같은 경우는 입주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맞닥뜨리고 계실 겁니다. 뭐 물론 전월세 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자료에서 이번에 있는 전월세 계약 시 선순위 용자가 있는 경우 이때가 가장 머리가 아픈 사안인데 나머지들은 이제 의무 이행할 것들이라서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전출해야 되는 과정 그리고 분양자가 선순위 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분들이 며칠 동안 한 이틀 정도를 거기 집에 해당 집에서 전출을 해야 전입을 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미등기 아파트의 가장 핵심적인 주의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분들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최대한 등기가 이제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분양자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될 때 이 근저당권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세입자가 잠깐 빠져줘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전입을 빼게 되면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냐. 뭐 전세의 경우는 은행에서 뭐 당부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세입자 보고 아무리 선순위 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출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미리 알고 계셨다가 한신이차나 뭐 서한이다움에 이제 입주를 고려 중이신 분들 전월세로 고려 중이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영상 찾아보셔가지고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튼 뭐 한신이차나 서한이다움이나 대성베르일이나 원래는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실거주 3년 유예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아직 제3연륙조도 개통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밖에서 모든 생활 인프라를 다 누리셨던 분들은 당분간은 들어오셔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적으로. 그래도 한 바퀴 전월세 주신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좀 달라져 있을 것이고 그때 되면 제3연륙조도 개통이 되어 있겠죠. 상업시설 또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더베스트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아무 문제 없게끔 그래도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장을 거쳤던 저희 더베스트 부동산에서 아무 문제 없도록 안전하게 책임 중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